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또 예고해드린 것처럼 또 여의도의 젤러맨, 그리고 여의도, 오늘은 거의 뭐 대학생처럼 또 오셨습니다. 멋진 센터장님들 가운데 이렇게 젊은 감각 유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또 너무 부러운 우리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멋지십니다. 자,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네. 오늘은 이제 남은 연말 투자 전략 한번 좀 세워봅니까? 아, 사실 지금 뭐 시장 진단 정도 진단을 좀 먼저 해보고요. 네. 자료는 뭐 지금 이제 연간 전망 시즌이니까요. 네. 서이사님도 끝내셨나요? 아니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 야근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요즘이 한참 시즌인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희는 다행히 조금 자료를 빨리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료를 새로 준비하시면 그 힘듦이 어느 정도일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 투자 환경에 대한 부분, 너무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앞으로의 투자 환경 이런 부분 등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료도 작성을 했고 세미나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을 먼저 좀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2022년도 시장도 물론 중요한데 투자 환경 측면에서 이제 무엇을 키워드로 꼽을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하게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꼽은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다 뭐 대부분의 네. 같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조금 다른 부분 등은 이 병목 경제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병목 경제. 네네네네. 바틀렉. 그렇죠. 바틀렉. 네. 네. 발음이 네. 네. 그 이제 지금 뭔가 공급 사이드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부품이 됐든 아니면 원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자꾸 막힌다, 뭐 쇼티지 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막혀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못 지나다니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건데 네. 이 좁음에서 오게 되는 불편함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으로 현재는 시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 음흠. 그 점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병목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인플레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일시적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조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시적이 아니다. 예, 생각보다 조금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고 왜 이 네. 점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상당히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강도라는 부분 등은 이미 지금 눈에서 보고 있고 네. 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현 상황에서 생각보다 이 물가 상승이 한 반짝 1년짜리가 아니라 한 2년 3년짜리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스탠스 취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를 제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친구가 뭐 일단 뭐 유가가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화석연료 뭐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땅에서 캐는 뭐 무슨 금속 관련된 뭐 이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무슨 뭐 구리나 이런 친구들은 많이 올랐다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네. 지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등 우리가 진단하려 할 때 네. 가장 먼저 이제 머릿속에서 많이 떠올렸었던 부분이 유동성이었거든요. 네. 지난 1년 사이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다들 이렇게 조금 보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투기적인 거래나 뭐 이런 유동성만으로만 물가가 결정될 것과 이번에 이 팬데믹 상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보통 이런 경기 침체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 주체 사이에서의 뭔가의 변화가 생기죠. 뭐 가게가 파산을 한다라든지 네. 한계 기업이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장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다 살아남았다. 그렇죠. 가게도 보호를 받았고 네. 그리고 한계 기업도 보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요와 총 공급량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지 않았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서 비롯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강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지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단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대로 좀 예전으로 돌아갈 때 훨씬 더 물가 압력,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부분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하려 했고요. 네. 저희가 요 제가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그림에서 왼쪽은 수요 그리고 오른쪽은 공급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급을 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우리가 못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18년도부터 이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분명히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프레셔가 있었어요. 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고 실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량이 축소된 부분은 결국은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당시의 기간을 보면. 왜냐하면 경제 심리가 죽다 보니까. 네. 무역 전쟁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부분 등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이 문제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문제가 터졌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국경 간 단절이라는 것이 시행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을 하신 바틀넥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좁아진 극단적으로 좁아진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니까는 넓혀질 거야. 이 생각들을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넓혀진다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건지를 속도를 측정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네. 여기에다가 여전히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 무역 분쟁이나 이런 요소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환경 규제라든가 아니면 각 나라별로 산업 핵심 산업에 대한 내재화 문제라든가 네. 이런 투자 이슈들을 살려놓다 보니까는 뭔가 불편한 구석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좁혀져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넓혀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런 물가 상승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나리오에 대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 점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이 뭐가 제일 원인이 컸냐라고 따지면 그래도 역시 뭐 코로나가 아니었나. 코로나가 가장 컸었던 네, 거죠. 코로나 네네. 때문에 국경 간 이동이 뭐 예를 들어 뭐 막혔다고 치면 네네네네. 그게 이제 글로벌 어떤 뭐 공급 체인 같은데 이제 단절이 왔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네네네. 근데 서서히지만 어쨌든 이제 점점 풀려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네네. 이제 위드 코로나하고 뭐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이제 동남아 쪽에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공급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다 적어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은가? 네네네. 그럼 서서히 낮아진다면 충분히 방향성만 그렇게 간다면 뭐 더 물가가 막 우리를 괴롭힐 일이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괴롭힌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려 한 거는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이 인플레라는 부분이 네. 앞으로 경기나 자산 시장의 위협이나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경제 활동의 네.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 등이 아직 우리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데는 네. 불편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자체가 지속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융 시장이나 투자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네. 뭐 너무 이제 정책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금리가 오버슈팅 됐다가 최근에 또 다시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또 채권의 타이밍을 따져볼 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논의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고 네. 뭔가 커져가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당분간 계속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경기 확장 국면과 실적 장세에 대한 반응 결과물 등은 계속적으로 보게 될 건데 네.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지금 혜택을 보는 거는 여전히 선진국 주식만 혜택을 본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만이 네.
안타까움이면서 화나는 일인 거죠. 아, 우리 시장만 못 간 이유, 못 가는 그 상황. 네, 그렇죠. 지금의 이 상황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900선 2900 초반 때까지 지금 내려앉았고 연간 수익률로는 아직까지는 플러스지만 네. 원화 가치가 절하됐었던 것들을 감안하면 거진 수익률 하위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익률이. 저희가 달러까지 합쳐서 보면은 네. 굉장히 좀 더 약세입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연초 대비 플러스인데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80원대니까 그러니까요. 연초 대비해서 한 10% 넘게 10% 가까이 올랐네요? 절하가 된 거죠. 그렇죠.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절하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되었어야만 이제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가 사실은 그냥 빵인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마이너스 한 7, 8% 이상 그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시장은 뭐 굉장히 안 좋은 네네.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기 센터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그런 인플레가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이 아주 막 저해 요인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얼마 동안 이렇게 좀 유지가 될 걸로 보시는 거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보는 거는 최소 23-24년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물가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순환적인 의미나 어떤 기저 측면의 내용으로만 볼 부분이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고 나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근로자가 희생을 하던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던 것들 중에 실제로는 비용을 지불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뭐죠? 뭐 이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프면 네. 아파도 나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시대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공급망 문제가 발생. 제가 그래서 이 내용 중에도 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의 2022년에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다 보면은 네. 사람의 가치에 대한 부분 등을 한번 그 숫자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람의 가치.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공급망 문제가 발생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여러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막 그 공급되지 않고 아니면 항만에서 배가 서 있는다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공급망 문제가 만들어진 곳들을 이렇게 쭉쭉 찾아보면은 네. 대부분 그 노동 지박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해당되는 분야를 볼 때는 성장은 없어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의미를 깎아 내렸었죠. 노동 지박적이니까 네. 그리고 미래에는 이거가 다 이제 자동화되고 대체해야 돼 이런 것들로만 이제 봐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던 게 아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까지 작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쪽들은 네.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팬데믹 시대나 무역 분쟁 전에는 경제가 좋아지고 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다시 정상화 됐었습니다. 뭐 사람을 뽑다가 구하기 힘들면 뭐 외국인 근로자를 뽑는 찾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대체 수단을 쉽게 하면서 경기 호황에 대한 준비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녹아들고 사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네. 여러 가지 진통도 겪게 될 거고 또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는 제가 공급단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대한 가치 뭘까? 우리 얼마 전에 성장을 말할 때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들만 한참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무형자산이다라고 해서 막 시장에서 성장성을 평가받는 분야들, 네. 아이템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을 국경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다 허물고 나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가치로 매긴 것이 최근까지의 성장 산업들의 키워드였었던 거죠. 플랫폼 기업들도 결국은 그런 거였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주었었던 거고, 뭐 또 뭐 배달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점유율이 얼마인지, 네. 점포에 대한 침투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줬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전통 산업들 중에서도 많이 다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게 뭐 가입자가 뭐 한 몇억 명 됐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유튜브를 그렇죠. 보는 사람들을 구글 그러니까 가입, 사람들을 그 가치를 매겨주는 거죠 결국은.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인건비도 이제 좀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국면을 예상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월마트에서 네네네. 그 알칸소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네. 그 있었던 그 알칸소에서 그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운반을 무인차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센터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이제 인건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월마트 같은 기업, 크로고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이제 그 무인 자율 차로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고 저렴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구인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의 그 미스매칭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기업들은 오히려 이게 자꾸 자동화하고 사람을 없는 쪽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데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드는 의문은 세임세임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단위 한 사람 당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기업들이 또 그 부담을 숫자는 줄어드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한 부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또 계속 사람을 없이 뭔가 자꾸 이렇게 기계를 들여오고 데이터를 쓰고 뭐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물가가 뭐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없었던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네. 계속 더 기계를 많이 만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의 인플레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뭐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그런 속성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하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자는 잠재적인 수업비자하고 수요자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상생에 대한 고민과 그 시스템이 실질 사회의 공헌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움직임은 뭐 그건 불가피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구인난이라는 것이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분야가 업황이 지금 좋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네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구인난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더 파고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좀 그 투자가 유망한 것을 네. 역으로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인난은 뭐 저도 이제 우리 허 이사님 생각이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 이른바 시한부 구인난인 것 같다. 아, 네네. 네, 왜냐하면 그 기계 이게 자동화되는 그 순간이 오면 바로 이 구인난은 끝나는 이 시한부 구인난인 것 같다. 그래서 하, 저도 예를 들면 아주 뭐 숙련된 그래서 기계가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니거나 뭐 아니면 아예 뭐 창조적인 일 뭐 이런 거 말고는 자동화되는 속도가 점점 더 이게 가속도가 붙은 붙지 뭐 조금 가다 말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네.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노동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한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물가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네. 그게 글로벌하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몇몇 나라에 좀 집중이 됩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봐요. 그리고 당장은 조금 아니겠지만 중국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지 네. 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별로 시스템이 이런 물가 상승이나 환경 등에 노출됐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 영향을 우리가 체크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엔 부채 위험으로 언젠가는 터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기가 이 22년 이런 투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 문제 어떤 구조적인 침체의 시점 네.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한 23년 하반기 정도 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쯤에 구조적인 침체가 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부채 문제나 지금의 이런 그 물가 상승 환경을 감내하고 우리는 적응을 하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내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그 상황을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공급 어떤 과잉에 대한 문제와는 마주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인건비가 됐던 어떤 요소에서든지 기업이나 어떤 특정 주체에 프레셔가 크게 가해지는 그 시기가 오게 될 텐데 네. 저는 그 시점을 2023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자료 내용에서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그 부분을 점검을 했는데요. 19페이지에서요. 그래서 이 19페이지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장기 시계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쭉 보시면은 채널의 상단 부분, 저 점선으로 네. 표시된 부분과 장기채 수익률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항상 침체 이유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94년도에 채권 대학살이라는 어떤 경기 침체 요인 또 IT 버블, 금융위기,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 점선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게 금리인가요 혹시? 네,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입니다. 아, 10년 수익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수익률이 한 1.5% 정도 네. 위치하고 있는데 저 채널대로 쭉 뭐 선형 예측을 그냥 해보면 그냥 눈대중으로만 봤을 때는 네. 대략 다음 시기가 한 23년 하반기 정도에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한 2.2% 중반 정도쯤 되면 네. 뭔가 또 구조적인 침체 이유가 등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연준도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네네네. 야, 구조적 침체는 한번 막아보자 이런 머리를 쓰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경제가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채 10년 수익률이 2%를 넘었다. 네. 만약에 그 정도가 되면은 미국 경제는 정말 좋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데 네네네. 그때쯤이면 더 좋겠죠. 일자리도 많을 거고 네.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등을 다 대입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보다 미국이 더 좋아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지금 기업들의 지배력이 더 강해다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결집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는 현상 네. 그래서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의 가계 보탬이 되면서 뭐 이런 전환에 대한 과정들이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2% 시대 때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2023년 말이면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 당장은 확장 국면이 유지돼가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부분이 네. 맞을 것 같고 고맙습니다. 이제 그 현상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 네. 정말 이제 그 위험 자산 시장에 대한 네.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또 한 번의 최적의 채권 투자에 대한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3년 말은 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게 또 이 네. 말씀을 또 어디하고 또 맞물려서 봐야 되냐면 네. 달러와 가치하고 또 맞물려서 보실 필요가 달러와 가치.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예상보다 달러와 강세가 오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컨트롤 이거는 유도한다라고까지 이제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달러는 구조적인 약세를 볼 거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네. 그거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또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네. 결국은 달러화 강세를 계속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지금 시장행 경제에 노출된 물가 위험을 미국은 제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통화가 강세니까. 그래서 네. 그런 기조 자체를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한테는 네. 되게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거죠. 우리는 왜 불편해요? 수출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투자의 우선순위 측면에 있어서 네. 환적인 부분에 계속 저평가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는 거죠. 원화라는 게. 아, 달러 대비. 네, 그렇죠. 근데 그
뭐 일부에서는 저 테이퍼링 시작되면 돈이 미국으로 빨리 들어갈 거다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전에도 테이퍼링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물가마저도 쉽게 잘 안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아, 실제로 그 테이퍼링 시작되면 우리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뭐 동의하시는 네,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사님도.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같은 얘기인데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통화 정책의 어떤 전략하고 네. 그 한국의 전략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그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지난 한 10년 동안 그 부채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집도 뺏기고 그 외에 영화 노마드인가 그렇게 보면 노매드랜드, 예, 그거 보면 되게 비참하게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 경제를 조금 과열시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조금 감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가 너무 세지면 사실 굉장히 경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지만 예를 들면 그동안 2%였는데 한 2.5%나 3%가 조금 안 되는 물가가 갈 수 있는 위험을 감내를 하면서 경기를 어쨌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더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달러가 강한 것도 조금 허용을 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너무 이제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가 이 또 내년 3월에 대선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경제를 위로 올리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산 가격 안정.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뭐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로 됐지만 조금 더 사실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의 스탠스는 안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펌프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저는 기본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반응들도 좀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라는 것의 결국 끝에 뭔가 시장 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이 부채라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터지느냐인데요. 그 터지는 부분은 범위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부채 문제가 민간이나 산업 부분에서 터질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해당되는 공공 부분에서 터질 것인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둬야 될 텐데 네. 시나리오 상에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지금 변화된 시장 경제에는 가계하고 산업계는 이미 빨리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네. 정부 공공 부분은 과연 적응이 됐는지 지금의 이런 시대와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공공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시기는 이제 정부가 재정 부양에 있어 출구 전략을 시작한 이후부터 뭔가 이제 노이즈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서도 욕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경제는 살만해졌고 경기 침체는 벗어났으니까. 근데 왠지 싫어 보이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듣기 싫은 그 시기가 오게 될 텐데 그 시기가 이제 저런 부채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시기 그리고 지금의 달러 강세가 약간 기조를 바꾸게 될 시기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영향도 있긴 있지만 우리 허 이사님 생각에는 그 각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 서로 갖고 있는 정부의 어떤 태도 자체가 좀 다르다. 미국은 부양 쪽을 양극화 굉장히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른바 좀 저소득층을 어떻게든 그래도 좀 살리는 데 있어서 좀 더 부양시키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했다는 거고 우리는.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혹은 규제하고 규제 쪽으로 이런 쪽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가 좀 더 이렇게 막 불이 붙는 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고 같은 어떤 뭔가 충격이 있더라도 미국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연말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에 큰 정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네. 눈치 보기가 너무 빨리 시작된 거죠.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을 읽기가 쉽지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기업들도 눈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당장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을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번 상태에서 내년부는 계획을 이제 막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주주들을 위해서. 네. 그런데 그 비전을 제시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내년 정부 새 정부가 누군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가 이게 계속 우리 자산 시장이나 특히 주식 시장에 금융 시장에 심리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대선 전에 근데 원래 좀 오르지 않아요? 아닌가? 예전에 대선 전에는 좀 오르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사실 뭐 이 선거나 여론 조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그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하면서 뭔가 정책에 밖에 낸 것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많이들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되면 무슨 정책 나올 거다라는 그렇죠. 기대감. 예. 그 정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표심을 의식해서 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많을 테니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주가가 선행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었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이제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혼란스러움을 조금 겪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그런 행보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여러 군데 계속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협회도 방문하시고 가상자산도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의 행보가 네. 뭐 당분간 계속 될 텐데 이제 그때마다 그럼 막 이렇게 춤을 출까요? 국가들이 뭐 근데 이제 지난 1년 반 사이에 우리 투자자들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투자 해석 능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 좀 무리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지 않을까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저게 립 서비스지 이 정도의 느낌을 알겠죠. 네네네네. 그 대선 전에 혹시 좀 잘 뭐 하는 방법 좀 있어요? 혹시? 근데 보통 네네네. 대선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도 잘 안 하고요. 보통 좀 이렇게 막말로 그냥 장사 좀 접고 있다가 이제 정책의 방향이 좀 명확해지는 시점에서는 또 투자도 하고 이제 기업들이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제 기억으로는 97년 IMF 때를 빼면 대선 이후의 시장이 대선 전보다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선 그러니까 3월 정도 아마 끝나고 나면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도 좀 기지개를 켜고 네. 아 훨씬 더 불확실성이 많이 좀 제거된 걸 테니까 어쨌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네.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대선 뭐 결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뭐 정치라는 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교 역학이나 현재 국제 정세 변화에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 전에는 스트롱맨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죠. 나라별로 트럼프, 푸틴, 뭐 푸틴, 메르켈, 메르켈은 뭐 스트롱맨까지는 아니지만 필리핀, 예, 그리고 아베라든지 두테르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아주 강력히 하는 지도자들이 각 나라별로 지지를 받고 네. 그에 따라서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결정을 해왔었는데 요즘 바뀌는 변화들을 보면은 그런 요소 등이 다들 지금 제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 메르켈을 퇴임했고 아베도 물러났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도 물러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정세라는 부분이 어떤 특정 주체에 대한 여러 이미지나 그런 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합리적인 추론과 논의에 의해서 정책들이 결정되는 환경으로 지금 조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이런 환경이 네. 자산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면은 조금은 고민해볼 그럴 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그 내년 저 전망 내셨? 네, 냈습니다. 어느 정도 밴드? 지수 밴드는 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 다른 회사들이 이사님도 계시지만 네. 밴드로만 예측을 하게 되면은 2,850, 3,450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 예측으로는 사실 그렇게 변별력은 크지 않은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다 타사하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평균 지수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올해 코스피 평균 값이 현재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3,154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조금 처지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올해는 한 3,100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평균을 얼마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는 기재부에서 뭐 내년 평균을 3,400이라고 말하는 기사가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던. 기재부가? 그 어디에서 이제 그 감사 그 지난 10월 달에 네. 국회 감사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묻도 끝도 없이 어떻게 3,400이란 말씀을 하셨는지 좀 그런 거에서 의아했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설정하는 부분은 3,000선 초반입니다. 3,050 내외 정도. 그래서 평균 값은 플랫 될 거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들 이제 박스권 전망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 지금 지수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네 그렇죠. 평균 올라간다고 보지는 방향성은 많이 약화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박스권 말 들으시면은 네. 벌써 이제 내년부터 이제 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제 국장은 포기하고 해외로 가자. 대부분 이 반응을 조금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스권이 상단이 갇혀 있다라는 걸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하단의 경고함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떨어져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분위기가 조금 덜하겠지만 네. 만에 하나 코스피가 뭐 2,800까지 밀린다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네.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장 끝났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리고 뭐 3,000 시대는 이제 끝났고.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됐다 이런 말들을 정말들 많이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이 나올 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같이 부활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과거의 그 환경 투자 환경과 달라진 부분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시장 국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그 준비된 그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면 네. 우리가 박스피라고 말했었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12년도서부터 16년도 코스피가 2000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던 시기. 네. 예.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코스피 평균 값이 1960, 1980 다 거기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이때가 뭐 악재가 나오면은 뭐 유럽 재정 위기,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쇼크를 주는 영향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중국의 성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제 장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코스피가 2000 넘어서면은요 이제부터 간다라고 그랬어요. 네. 박스권에 대한 그 탈출 시점에 도래했다. 아, 2000 뚫고 이제 간다. 네. 근데 거짓말처럼 두들겨 맞았고요. 그리고 한 1800까지 지수가 뭐 그렉시트다 뭐 피그스 어떤 뭐 재정위기 나서 도산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코스피가 1900이 깨지고 1800 갔을 때는 정말 큰일 난다라고 얘기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2000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조금 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네네. 많이 올랐네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하나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15페이지에는 제가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네. 이 표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평균 지수의 변화를 여러 가지 거시 데이터나 뭐 금융 지표 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게 우리나라 수출이었어요. 평균 레벨의 변화가 있을 때는 수출 신장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레벨 변화에 도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많았고 네. 코스피 레벨이 다운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음흠. 200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네.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2018년도에 평균이 2,300이었다가 2,100으로 다운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역성장하던 해입니다. 두 자릿수 역성장. 그렇게 수출이 급감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 수출 전망을 해보면 수출이 둔화될 거라고들은 아실 거예요. 성장이 둔화될 거라. 그러겠죠. 네. 막 아무래도 올해는 엄청 수출이 좋았으니까 네. 다 맨날 뭐 사상 최대, 뭐 상반기 최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결과를 또 볼 거라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수출이 역성장한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경제가 확장 국면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평균 레벨이 유지는 돼줄 거라는 거죠. 음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평균 지수를 저희가 3000 초반대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연말 현재가 2900선 때까지 지금 밀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응은 매수 관점이죠. 현재 입지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내년에 뭐 어떤 신호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또 불타오를지까지 모르겠는데 대신 뭐 갑자기 뭐 시장이 뭐 3,200, 3,100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타오를 때는 또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략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3,000 뭐 한 200에서 2,900 사이 왔다 갔다 요 정도를 아마 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니죠?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네. 설명드렸던 것이 우리 경제나 주식시장의 특성이 루트형 패턴이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루트형. 수학 기호 루트. 네. 강한 충격 이후에 강력한 레벨업을 이뤄내고 아, 그리고 쭉 유지되는. 그리고 나서 플랫해지는 지금 1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네. 그냥 우리 코스피에다 갖다 그려봤어요. 그려서 딱 루트형입니다, 그냥. 네,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특성이다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여전히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잖아요. 네. 돈을 푼다는 거는 부채를 일으켜서 성장을 찾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성장을 찾으니까는 주식시장이 레벨업하죠. 네. 근데 레벨업을 한번 이루고 나면은 내가 부채를 일으켜서 레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상환에 대한 검증 과정과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정체되고 성장의 네. 속도가 느려지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제 심리가 반영되는 주식시장도 네. 그런 부분 등이 투영되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루트형에 대한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이 루트형 그 주가가 지수가 우리 경제의 특성이라면 네네네. 뭐 우리 경제가 크게 막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은 또 비슷한 모양을 그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레벨업을 이뤄낸 거고 네. 이 레벨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서 뭐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네. 되는 건 좀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제 레벨업을 이뤄냈다라면 이것이 정착되고 흡수되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성장 산업과 성장 기업들에게 따져서 본다라면은 네. 이제는 성장을 마려웠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에서 실제로 금액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재무제표에 대한 변화를 검증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내년부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막 성장이라고 말했었던 기업들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근거를 찾게 된다라면은 네. 이게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근거를 잘 못 찾으면 그러면은 정말 비싼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비싼 시장이라는 거는 그에 대한 그 데미지나 역풍을 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산업이나 기업들이 네. 대응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신속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을 믿어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믿고 네. 있습니다. 혹시 대략 저 지금 이후에 저 시장을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뭐 일단 또 거기도 전망하실 거 아니에요. 네. 대충 어떤 그림 보고 계십니까? 뭐 좀 저도 이렇게 막 아주 그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저는 좋게 보지는 않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이제 말씀하신 것도 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플레가 그 예전에 없었던 인플레가 좀 률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올해 있었던 인플레보다는 내년도 인플레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년에는 그 자산 시장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레벨 자체는 높진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뭐 말씀하셨던 이런 변화들을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뭔가 없었던 변화들이 막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NFT나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주도지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필요도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과도해 보여도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런 성장성 산업 내에서 좀 옥석은 갈려지겠지만 네. 결국은 또 성장 산업이 그래도 주가를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내년도의 그림을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네. 지금 결국 박스권 전망이면 어쩌란 얘기냐, 하지 말란 거냐, 하란 거냐, 사실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는 채권 전략하고 조금 비슷한 결로 주식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채권 전략? 예, 그러면 채권에서 요새 많이들 하는 부분이 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대응이 힘들거든요. 네. 그냥 가지고 있자니 평가손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듀레이션을 짧게 당김을 위주로만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방향인 건데 채권이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상황이 주식과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투자가 묻어두는 투자를 고려하는 게 네.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네. 계속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따라간 이후에 자꾸 이제 빠져나올 고민들도 각자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여기다가 이거가 성장이라니까 그냥 무작정 무덤만 뒀다가 나중에 그 맛은 잠깐 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위치일 가능 위험들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저는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식도 보유 기간을 조금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내가 기존에 나는 사고 묻어도 난 2년 동안 계좌도 안 열어볼 거야. 이런 전략이 생각보다 잘 안 먹힐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내 주식이 조금 그렇죠. 수익이 났다면 한번 뭐 비중 조절이든 아니면 얘를 빨리 팔고 그렇죠. 또 좀 저평가된 친구를 빨리 찾아서 옮겨 타고 하는 전략이 오히려 이런 장인 더 어울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말한다고 하면 네. 뭐 정말 먼 미래의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너무 먼 미래를 자꾸 끌어오는 것에 습관이 되다 보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을 그쪽으로 합리화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대도 녹아들고 그렇죠. 희망도 그렇습니다. 플러스하고. 근데 적어도 내가 투자라고 했다라 성장을 보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가시적 변화가 눈으로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얘기는 6개월 안에 내가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의 변화도 6개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성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뒀다가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사라져버리는 이런 패착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할 테니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감각을 유지해 두시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22년과 23년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지수는 뭐 물론 이건 이제 예측이 뭐 네네네네. 예측이긴 합니다만 지수가 그렇게 막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가는 장은 아닌 것 같으니 이럴 때 빠른 뭐 기술 변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때 그렇죠.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트렌드로 옮겨서 나의 몸을 좀 가볍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지금의 전략일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럼 한번 내년에 한번 잘 한번 갈아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우선은 네. 인플레에 연동되는 산업 등이 유망할 거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그래서 뭐 지금 수익률이 뭐 조금 부진은 하지만 네. 물가 연동되는 산업들, 뭐 소재 부분이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들은 내년 1분기 연초까지는 이제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심을 더 높일 때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2분기 이후 여름을 전후해서는 다시 또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 등이 높아질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미 뭐 성장을 보이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네. 뭔가 Q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성장을 보이는 분야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플랫폼이 될지 자동차가 될지 사실 그 가능성을 믿고 지금도 많이들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보는 거는 다시 플랫폼의 기한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등 같은 실질 소비가 더 증가되면서 숫자로서의 변화를 감지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바텀 논리에 있어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좋게 보시는 게 플랫폼이랑 자동차 쪽. 상반기까지는 소재 산업재. 아, 소재 산업재. 네네네. 이쪽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지지해 주는 거가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좀 시장 금리도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또 성장 쪽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제 그 이후가 좀 될 것 그렇죠. 같다. 뭐 지금 어쨌든 뭐 규제 사안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 이슈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책 관련 부분, 정책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는 산업 등은 아무래도 선거 전후로는 좀 불편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엮일 네네. 수도 있고 막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할인 요소 등이 약간은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허 이사님께서는 방금 우리 이제 센터장님 말씀 요전략 어떻게 좀 뭐 추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전략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뭐 좀 되게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네. 그 어차피 만약에 지수의 어떤 하단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짧게 ELS 같은 거 하는 방법도 ELS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수의 하방이 단단해질 때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2,900이면은 뭐 오히려 이제 좀 더 빠졌을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제시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은 뭐 약간 레버리지 상품들 빠졌을 때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소재 산업재도 저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지수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 이제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나오는 산업들에 대한 안정감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장은 아직은 조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당장 오기는 쉽진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들이 좀 진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경기가 그래도 조금 그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면은 올해 그 연초에 아니 그 한 2분기쯤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산업들이 한번 되게 세게 올랐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도 뭐 여기서 더 안 나빠진다라고 하면 상반기 때 그런 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ELS가 주가 연계 증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수에 결국 제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박스 피면 지수가 어디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ELS는 네. 뭐 지금 지수 대비해서 30% 40%만 안 빠지면 아, 원금 보장을 해 주면서 원금 보장해 주고 그 기간을 지나면은 뭐 7%든 8%든 수익을 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수익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면서 괜찮은 네, 중위험 중수익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스피 시대 때에도 그런 유형의 투자가 네네.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아, 어느 정도 이하만 빠지지만 그렇죠.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2012년도부터 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 바로 롱쇼 펀드가 그때부터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네. 네, 당시에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연기금들 있잖아요. 이들은 무조건 사야만 되는 입장이긴 했는데. 지수가 맨날 제자리니까는 사실 보유자산에 대한 수익도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맨날 문책 받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때 이제 잠깐 유행이 됐었던 게 ELS. ELS도 그렇고 또 수익 전환형.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금융 상품이 5% 수익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품일 경우에 5%에 도달하면 바로 상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된 다음에 다시 재설정하는.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유 기간이 짧은 금융 상품 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데로 그런 데에 가입을 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네. 그러면서 아까 김영렬 센터장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단은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무슨 이유에 있을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약간의 쇼크라든지 잠깐의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될 때 시장에 대해서 웨이트를 높여보는 그래서 네.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켜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선택하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전략도 우리 또 허 이사님이 주셨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박스피가 될 것 같다는 전제하에 네, 전망을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그리고 그 전망이 맞다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신다면 이제 이런 전략도 괜찮다는 거지. 맞습니다. 예, 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당연히 네, 그렇죠. 네,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은 대략 한 2,850에서 3,450. 450. 네. 아, 제일 위로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보통 예측하시면 매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측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까? 좀 높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밴드 부분에서는 뭐 지난해에 당연히 틀렸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대신에 뭐 특별한 이제 네. 제가 아까 그래서 평균 지수라는 부분을 네, 네, 네.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 지수를 만약에 네. 작년 같은 경우 평균 지수가 2220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 제가 락바텀이라고 하면서 평균 지수를 1980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올해 그러니까 네. 2020년. 2020년 평균 지수는 1980이니까 네. 이 1500대까지 내려온 지수가 비정상인 거고 네. 지금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자료를 그때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제 1980보다도 더 높은 2200대까지 평균 값이 나온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확신만을 갖고 있다라면은 투자하는 거가 오히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대한 부분을 3000선이라고 제가 가정만 하더라도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기회만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가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3000 밑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3000에서 3200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안 사든지 네. 아니면 조금씩 포트폴리오라 맞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돌리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가 한 1년 뭐 내년에만 박스권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또 2, 3년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로 바뀌어 버리면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허재환 이사님께서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드시면서 뭐 도움될 만한 말씀들은 같이 취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저녁 시간 해주신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참 저도 우리 센터장님처럼 대학원생 같은 느낌. 언제까지 자유복장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안 입으면 직원들이 그냥 또 다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좀 네.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